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오징어 한 마리입니다. 오징어를 가지고 양배추를 이어가 맛있게 오징어 양배추 볶음을 해볼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양파 반개 있으면 되고요. 파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재료 손질해볼게요. 양배추 100g인데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래, 요거를 한입 크기로 딱 이렇게 잘라줄게요. 양배추를 여기가 볶으면은 들큰하고 맛있거든요. 작은 거 그냥 손으로 띠만 돕니다. 그리고 양파 반 개를 채를 쳐줍니다. 대파가 통통한데 마늘을 잘랐어. 재료는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다 재료들이니까. 청양고추 어슷하게 실을 쏙 빼고 옆으로 채채가 해도 되는데 씨가 들어가면 또 음식 자체가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얼큰하고. 그래서 씨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오징어 머리를 잘라서 오징어는 다 손질하는 법을 안 깨는 요새 오징어 사러 가면 이렇게 다 잘라주거든요. 깨끗하니까 집에 와서 씻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 와서 막 마리로 해가 막 빼고 내장 빼고 하지 말고 준비를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오징어 이거는 볶은 거는 하루 지나면 물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 딱한 마리만 해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녁에 딱 볶음밥을 해가 먹어도 되고 덮밥을 해가 드셔도 되고 밥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그래. 그러면 재료는 끝납니다.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가지고 볶을게요. 그러면 훨씬 쑤거든요. 진간장입니다. 한 큰술. 한 마리 한 큰술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소금 딱한 꼬집이만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생강즙입니다. 생강즙 한 큰술에다가 매실청도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러면 오징어의 비린내가 안 나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한 큰술. 그리고 맛술도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맛술 한 큰술을 넣고 고추장 한 큰술입니다. 고춧가루 하나. 야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두 개를 넣을게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습니다. 설탕도 조금 넣어줄게요. 설탕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 생선이라서 비린내를 없애야 설탕도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오징어를 간을 베이고로 이렇게 무셔줍니다. 그러면 오징어가 여기서 조금 놔뒀다가 볶으면 오징어에 간이 되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는 볶아볼게요. 팬에다가 식용유를 한 큰술 둘러줄게요. 양배추 크지만 크다나 소리졌지. 그래서 요거를 볶아뿌리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숨이 팍 죽잖아요. 양배추는 야채를 먼저 슬슬 볶아주세요. 양배추의 향이 슬슬 올라오네요. 이제 볶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징어를 넣어줄게요. 오징어 이거 한 5분 정도 양념에 간해 놨었거든요. 요거를 넣어주면 같이 오징어가 들어가면은 센 불에 볶아야 되거든요. 오징어 여기서 오징어가 야가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질질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 볶아야 됩니다. 파하고 가진 양념도 넣어줄 겁니다. 다 넣어줄게요. 오징어 볶으면 집에 있는 재료 이것저것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 양이 아주 많네. 야채를 많이 넣어요. 물이 하나도 없지. 자, 볶아줍니다.
오징어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이 어떤지. 다른 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볶으면 아주 맛있네. 간을 해보고 싱겁다 싶으면 진간장이나 소금도 이용만 되고 자기 입맛에 맞추면 되거든요. 집집마다 입맛에 맞추면 됩니다. 조금 허옇다 싶으면은 여기서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거든요. 저희 집에 고춧가루를 안 넣고 이대로 갈 거거든요. 조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불그스름하게 정말 맛있어지는데 더 넣으면 매울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맛을 확 살려주기 위해서 통깨한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맛을 확 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슬 볶으면 아주 맛있는 오징어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오징어 볶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 없을 때 입맛이 확 땡기거든요. 오늘도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알지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